퀴즈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진욱 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코난 테크놀로지와 루닛,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MK전자, 컨텐트리 중앙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한화 시스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해성 DS, 삼성전기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선정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이 함께 재채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서 느끼고 계십니다. 차원 본부장이 많이 아프셨나 보다. 살이 쏙 빠지셨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좀 자체 개발한 텍스트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을 확실히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음성 관련 AI 기술까지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 내 경쟁력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AI 텍스트 사업 관련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주가가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충분히 기존 보유자들 제외하고도 신규분들한테 충분히 좀 매수가 하게 좀 매력적인 구간을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미 지금 500여 개의 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까지 수행을 했었다 보니까 이미 지금 장기 고객 매출 비중 같은 경우 55%가 계속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고객 매출 비중이 50%가 지금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 부분들은 지금 밑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기존 지금 구축형 제품 중심에서 지금 구독형 제품 중심으로 많이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사업에 대한 다각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라인 쪽에서도 좀 매출 성장이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 부분에서는 주봉상의 입형 밀집까지 충분하게 되고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충분히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뭐죠? 네,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네, 오늘 뭐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불을 뿜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리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좀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YOY 기준으로 해서 6,800%로 엄청나게 급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UAE 청군 같은 이런 또 이제 수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방산 관련된 수주 잔고만 5조가 넘는 상황이어서 뭐 앞으로의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의 좀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성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이탈리아에 있는 이런 기업과 이제 레이더 관련된 MOU도 좀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UAM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이 또 있는 상황이죠. 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주항공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체 제작한 초소형 이제 그거를 또 연내 안으로 또 쏘아 올릴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그룹 자체가 워낙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루닛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가 다시금 좀 안정적으로 계속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루닛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좀 유일한 AI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동력은 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또 4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GE 헬스케어랑 필립스 등의 의료 장비에 좀 솔루션을 포함해서 지금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 확대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니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 지역 확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견조한 매출에 충분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를 비롯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은 충분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최근 좀 코어라인 소프트와도 지금 이번에 MOU를 지금 체결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AI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영역 확대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MOU를 필두로 해가지고 좀 자체적인 매출 확대라든지 고객사 확보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해외 매출 역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인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최근 좀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니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최근 추세 저희도 잘 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일곱 번째죠.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 네. 사실 조선주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도 좀 자주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네. 이 HD 한국조선해양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현대산업중공업에서 또 이제 수주 소식이 또 있었더라고요. 일단 조선사들 중에서는 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쪽이 뭐 아무래도 그 수주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HD 현대산업중공업 쪽에서의 굉장히 좀 강한 수주 모멘텀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쪽과 우리나라가 지금 또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 한 10척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업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내년에 대한 전망은 사실 올해보다는 나쁘지 않거나 좋다라는 평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클락슨에서 신조선가 부분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암모니아선에 대한 앞으로의 뭐 전망들에 대한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IMO 2020부터 시작된 이런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D등급이나 A등급을 받으면 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부터 수주 받았었던 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인도가 되면서 또 독화 비면 또 신조선가가 높은 걸로 계속 받아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조선업은 뭐 좀 시간 자체만 좀 너무 짧게만 안 보신다라면은 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포함해서 뭐 조선주들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최준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네. 일단 이제 4D 이미지 지금 레이더 부분 관련해가지고 주력을 좀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좀 다시금 좀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현대모비스랑 자율주행 레벨 3, 3를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4D 이미징 레이더 솔루션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시기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네. 좀 그에 따라서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제네시스향으로 먼저 좀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외형 성장폭이 충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GM향이라든지 지금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 같은 부분들도 지금 GM 쪽으로도 매출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GM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충분히 긍정적인 여파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한 좀 가정용 레이더 역시 지금 LG전자향까지도 좀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지 레이더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주력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미징 레이더 쪽에 있어서는 좀 외형 성장폭과 실적 성장이 충분하게 모멘텀이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지금 비모빌리티 분야까지도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산업용 레이더 쪽에서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좀 공급이 계속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의 실적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가를 잡고 충분히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20선을 이탈을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종목 소개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뭐 이 종목도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 나온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배전 쪽으로 또 사업 확장되는 네네. 부분들 뭐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 쪽만 사실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변압기들의 뭐 흐름들은 아직까지도 뭐 엄청 초호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년이 넘은 노후 변압기 수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압기에 대한 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대선이라든지 이런 임박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 네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이런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재정 지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아졌었고요. 특히나 이제 초반에는 또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수요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민간화 관련된 이슈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뭐 배전이나 송전 쪽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특히나 수주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우디 쪽에서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미국 외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조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산업 성장 베이스로 봐더라도 아직까지 보실 수 있고요. 증거가 목표가는 12만 원대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 가 아직도 좀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지금 탄탄하게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저는 이제 MK전자를 좀 가지고 MK전자. 왔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가 세계 층 본딩 와이어 시장에서도 네. 좀 1위에 좀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좀 외형 성장세는 좀 톡톡하게 나와줄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좀 솔더버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본딩 와이어 쪽과 솔더버 시장 쪽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반도체 산업 부분들이 있어서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확실시가 되고 충분히 추세를 타준다고 하게 되면은 NK전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좀 매수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지금 본딩 와이어랑 지금 솔더블 수요는 개선세가 계속해서 기업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수요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부분에서는 충분히 낮아진 고객사의 재고를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 수요는 충분하게 바닥을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요 부분들을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연말 소비 시즌 수요 부분들 때문에 올해 지금 셀인 물량 증가, 파운드리 가동률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주면서 올해 지금 본딩 와이어의 수요가 충분하게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좀 저가 매수를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골드 와이어와는 달리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높은 매출 비중을 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올해 좀 실적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K전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왔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어요. MK전자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해성 DS. 해성 DS. 네, 뭐 네. 기판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 후발 종목군들 좀 보신다면 소재나 뭐 기판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시장에서는 뭐 대덕이나 뭐 신택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 해성 DS도 상당히 뭐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DDR5 패키징 기판 매출로 인해서 이제 24년부터는 제품의 믹스 개선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DR5에 대한 침투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환기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뭐 주가도 저점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기판 업체들이 좀 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드 프레임 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2위 업체이죠. 그리고 고객사도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뭐 수요도 뭐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차량용 이런 전장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SiC 쪽 전력 반도체용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기판에 대한 이런 증설 기조가 있기 때문에 26년 생산 캐파가 이제
9천억 원에서 1.1조 수준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증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업턴 그리고 생산 증가에 따른 앞으로의 이런 시장 성장에 따른 매력적인 좀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성 DS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콘텐츠리 중앙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벌써 시청자분들이 서울의 봄을 봤는지 서로 인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리 중앙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 좀 이상의 좀 3분기 실적을 좀 거둔 상황이거든요. 네네. 또 거기에 오히려 지금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경우가 흥행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붙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라는 관점으로 네.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또 서울의 봄 같은 경우가 지금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가 23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빛을 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름 흥행작이었던 이제 밀수라든지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 지금 오히려 가파른 흥행 속도를 지금 계속해서 서울의 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유일하게 좀 1,000만 관객을 좀 동원을 했었던 게 범죄도시 3인데 지금 범죄도시 3 이후로 오히려 지금 제일 빠른 흥행 속도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화에 대한 부분들의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4분기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좀 이미 개봉 3일만 해도 손익 분기점을 3분의 1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흥행 장기화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미국 작가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업이 종료가 되었다 보니까 좀 앞으로 제작 정상화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 같은 경우도 2024년에 안정적으로 한 4편 정도 이상의 현재 지금 작품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서울의 봄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지금 작품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게 붙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최근에 추세가 충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6개월 선 이탈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신규분들도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그동안 엄청난 조정을 받았던 콘텐츠리 중앙 과연 주가가 이 서울의 봄 트리거가 되면서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자, 이번에 하차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뭐 사실 이제 해당 종목을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상당히 답답한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뭐 MLCC에 대한 점유율 자체도 뭐 20%에서 25%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부가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뭐 ASP가 한 15% 정도까지 좀 확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점유율 확대해서 Q도 좋은가가 되고 이제 핏단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또 반등 기조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용 부분에서는 한 네 가지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도 이제 연평균 한 15% 정도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MLCC가 스마트폰 폰에 한 1,000개 정도 이하로 탑재가 되는데 뭐 ADAS라는 첨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자율 주행이 들어가면 14,000개에서 16,000대까지 굉장히 좀 이런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온 디바이스다 뭐다해서 지금 가장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끝판왕이 결국 자율 주행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따른 수요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서 FC, BGA 관련된 비중도 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업선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기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가지 다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 알려주시면 되겠는데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린 콘텐츠리 중앙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대인데 21,000원이 지금 매물대가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21,000원대까지는 좀 1차적인 목표가를 보시고요. 매물 소화하면은 오히려 그 위에까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콘텐츠 관련 종목 하나 골라주셨고요. 하차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좀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삼성전기로 좀 삼성전기? 선택을 했고요. 일단 업황에 대한 턴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일단 13만
3만 9천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인 통곡의 벽이죠. 16만 원 좀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와 콘텐츠리 중앙 두 종목 다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세를 보이다가 조금의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두 종목 오늘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